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용역 계약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책임연구원 5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외제 차량 렌트비와 주거지 리모델링 비용, 골프장 이용료 등 1억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